자, 이어서 미분에 이어서 싱글 베리어블 그 함수의 적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한 동영상 강의와 또 교재, 디테일한 교재, 그다음 실습실은 이 주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대개 미적분학에 대한 개념을 이미 아는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므로 간단하게 인공지능이란 베이직 매스매틱스에 필요한 내용만 소개해 줄게요. 어떤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 of x에 대해서 이 구간의 모든 x에 관하여 f prime of x equal f of x를 만족하는 함수 capital f of x가 존재할 때이 capital f of x를 little f of x의 원시 함수 또는 부정적분 indefinite integral이라고 합니다. little f of x가 주어졌을 때그 부정적분 capital f of x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 little f of x를 적분한다, integrate 한다고 합니다. little f of x의 부정적분은 integral f of x dx로 쓰고 요 인테그랄을 적분기호 또 f of x를 p 적분 함수 그 dx를 적분 변수라고 합니다. 캐피탈 f of x가 리들 f of x의 하나의 인데피니트 인테그랄이면 요런 관계식을 만족합니다. 인테그랄 오브 f of x dx는 캐피탈 f of x 플러스 c. 요 c는 적당한 상수가 되겠죠. 이때 요 c를 적분 상수라고 합니다. 요런 관계식을 갖습니다. 도함수와 그리고 부정적분 사이에는 폐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 f of x는 폐구간 AB에서 적분 가능이며 f of x의 a로부터 b까지의 definite integral 정적분 definite integral을 integral a에서 b f of x dx로 정의합니다. 이것은 스칼라 값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capital A로 썼습니다. 여러분들 이 적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고 이 적분 값이 이런 함수가 그리는 면적이고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리만성 구분구적법을 배웠었죠. 구분구적법을 간단히 보여주는 도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함수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이고 a가 1이고 b가 1이고 c가 1일 때 뭐 a가 2로 좀 늘려줄까요? 그러면 이런 구간이 되겠죠. 그 다음 b가 2이고 a가 1이면 이런 함수가 될 거고 자, 이런 함수가 주어졌을 때이 함수가 n이 10일 경우에 다음과 같이 적분값이 114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. 이 n을 좀더 늘려주면 그러면 적분값은 114고 이 구분구적법으로 구한 건 113.937이고 이거를 뭐한 21단계까지 가면 113.959 점점점 가까워져서 에러가 점점 더 가까워지겠죠. 요거를 요 미드 포인트를 보면 요런 면적이 되고 요걸 뭐 레프트 포인트로 면적을 하면 또 라이트 포인트로 구분구적법을 하면 그 차이들이 나타납니다. 자, 뭐 어퍼로 하면 이런 식으로. 야, 요 과정을 보면 요 과정을 넘버 오브 박스로 이렇게 보면 적분, 요 21단계를 거치면서 적분값이 쭉 구해지죠. 적분값이 구해주는 구분구적법 그 단계를 지금 보여드리면 이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요 에러가 이렇게 그 구간이 박스가 21개가 생겨나면서 요 구분구적법이 쭉 구해져서 적분값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거를 한 8단계로만 하면 바로 구해지죠. 면적이 구해지고 그 면적 구분구적법을 하는 과정이 다음과 같이 보여집니다. 자, 그런 식으로 구분구적법을 해서 다룰 수 있으니까 여기서 실습해 보면서 실제 적분값과 구분구적법을 구한 것, n이 커지면 요 차이가 점점 작아져서 수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런 구분구적법에 대한 개념을 뒤로 하고 그래서 적분에 대한
평균값의 정리, f of x가 a, b의 연속이면 integral a에서 b f of x dx equal b minus a 곱하기 f of 그 사이가 되는 요 그 사이가 a,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. 그러니까 요 적분값이 되는 그걸 다 구하는 것은 적당, 이 연속함수니까, 그러니까 어떤 적당한 값하고 요 구간과 요 높이를 주면 실제 같은 값이 되게 하는 그런 적당한 그 사이 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. 이미 배우셨을 거고, 그 이유는 아까 보셨듯이 구분구조법에서 요 그 사이, 요 구간이 그 저기 적게 나눠졌을 때 그 각각의 그 미드포인트 룰을 이용해서 이 적분값에 점점 수렴한다는 걸 봤듯이 그걸 충분히 나눠주면 그런 적당한 값 사이를 이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아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정적분과 부정적분 또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. 실제로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는 적분과 미분의 연결 고리입니다. f of x가 ab에서 연속이므로 연속이고 f' of x가 f of x의 하나의 정적, 부정적분이면, 즉 f' of x가 f of x라면 다음 식이 성립한다. integral a에서 b, f of x dx는 capital f of b minus capital f of a다. 즉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면, 그리고 도함수와 그거의 부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면, 그러면 그 적분은 적분 값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. 자, 그래서 이제 다음 예제가 적분을 하라 하면은. 우리는 어떻게 실제 구할 수 있냐면, 물론 손으로도 다 구할 수 있었죠. 그건 이미 배우셨으니까 여기서는 코드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죠. 자, 여기서 f of x 이렇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f of x를 그린 다음에 2분의 1에서 2분의 루트 3까지 요 아래 요 면적을 구하는 것인데, 요 구하는 것은 먼저 그림을 그리고 그려준 다음에 적분을 해서 f of x를 x가 2분의 1에서 2분의 루트 스퀘어 루트 3까지 적분을 하면, 그러면 바로 우리가 어떤 값을 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이 값을 얻게 됩니다. 한번 답을 얻을 수 있는 걸 확인해 볼까요? 자, 이제 셀에서 적분값을 구해보면 요 함수에 주어진 함수에 0.5에서 여기까지 적분값을 구하면 이렇게 구해질 수 있죠. 요거를 심플리파이 풀 해서 답을, 이게 바로 적분값입니다. 요 값을 수치로도 당연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거기까지가 이제 싱글 베리얼 캘큘러스의 미분에 이어서 이제 적분. 그러니까 다양한 적분 값에 대해서 함수를 정의해주고 요 구간을 정의해주면 그 함수를 요 구간에서 x에 대해서 인테그랄 하라. 그래서 프린트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적분은 다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이제 싱글 베리얼 캘큘러스를 마치고 멀티 베리얼 캘큘러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